두 세트를 수월하게 가져갔던 김재근 선수, 세 번째 세트는 다소 힘없게 세트를 내주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찬차팍 선수의 2.813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1대 선수가 3명. 이번 턴 그리고 다음 턴까지 경기가 이어지다 보면 또 새로운 상위권 선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반 마요르 선수의 반격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대회 첫 승을 거두면서 하나의 숙제를 끝냈고 이번에는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할지 지켜보는데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의지를 끝까지 잘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 깊숙하게 꽂아봤는데 키스는 안 났지만 넘어갔어요. 길게 빠져나가는 순간 소심하게 발차기가 한번 나왔던 마요르 선수.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안 되니까 애가 타는 거죠. 아쉽습니다. 자, 세워치기인가요? 노란 공 어디 있나? 아, 김재근 선수 배 밑에 있었네요. 아, 이거 공 놓치고 너무 좋은 공을 주는데요. 네. 김재근 선수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역전이 돼서 승부치기를 간다면 정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승부치기를 간다 해도 일단 뭐 초구는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승부치기 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아직은 뭐 한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3세트가 워낙 안 좋았죠. 네, 맞아요. 네. 반대로 이반 마요르 선수는 기세를 더해가고 있고 몸을 최대한 비틀어서 세워서 갑니다. 자, 조금 돌아 나갈 것 같죠? 예.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이니까 뭐 당연히 안 들어갈 확률도 높은데 이런 공을 칠 때도 경기 초반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안 들어가도 자신감 있게 치는 것 같아요. 네, 좀 자신감이 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예. 가볍게 던져서 옷 짧게 빠지는 날고 예. 왜 저를 불안하게 만드실까요? 네. 아, 그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옆돌리기 참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예. 다음 공도 좋게 섰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바로 한 점 따라 붙고요. 자, 일목적구 두께를 충분히 실어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만 잘 지켜주면은 두툼한 두께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적으로 내공이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어도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실어놓고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칫 잘못해서 절반 두께 언저리를 만다 치더라도 각도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네. 드리뱅크를 노려봅니다. 오늘 김재근 선수 3뱅크 6번 시도해서 2번 성공. 속도를 살렸어요. 와, 좋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3뱅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과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쳤을 때 탁탁 맞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멋지게 설계했고 리드미컬하게 공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딱 들어가면 자신감이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기우기가 여기서 키스 빼놓고 그렇죠. 아, 네, 좋아요. 뭐 걱정할 거 없게 아주 정확하게 키스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일단 키스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내공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원뱅크가 가능합니다. 원뱅크 셰퍼샷을 준비합니다. 네. 자, 가볍게. 자, 두께 좋아요. 아, 5연속 득점 중에 뱅크샷 성공하면서 두 점을 보탭니다. 네. 어, 다음 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코너 쪽에 있는 이 원뱅크 접시 형태의 이런 배치들은 네. 가볍게 톡톡 치는 게 제일 유리한데 네.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 치거든요. 네. 김재근 선수가 그걸 딱 보여줍니다. 7연속 득점. 자, 그리고 이 배치는 내공을 살짝 끌었다 놓는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오, 이걸 뒤돌려 치고 끌어갑니다. 스핀볼로. 네, 마지막 회전 충분하죠? 잔뜩 퍼져주고. 네. 자,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8연속 득점. 자, 김재근 선수의 특유의 그 집중되어 있을 때 그 느낌. 그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좀 화려한 공을 추구하고 그 화려함 속에서 스핀을 많이 살려서 공들을 구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득점 확률도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지금도 키스가 교차 타이밍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자, 내 공을 살짝 밀듯이 타임아웃을 부르고요. 자, 그 교차가 나오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네. 내공이 좀 빠르게 나왔을 때 코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코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분주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어, 지금 교차로 하는 건데 일목적구를 두껍게 안 쓰고 얇게 가려고 하나요? 두껍게 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돌렸어요. 아, 얇게 각도를 꺾어놨고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9연속 득점, 15점까지 6점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5점 남을 것 같죠? 네. 내공이 살짝 기울기가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껍게 실어가는 게 좀 불편했었군요. 네. 네. 자, 김재근 선수의 아내가 간절하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두껍게 정확하게 가고 10연속 득점.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예. 자, 20 앞돌리기가 들어가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여기가 약간의 고비라는 얘긴데요. 네. 고비이기도 하고 득점이 됐을 때 완벽한 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자, 이 공이 아, 퍼펙트가 사라집니다. 퍼펙트가 예, 두 대 연속 퍼펙트 큐를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차라리 약간 키스 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앞돌리기 다시 보시면 아, 이게 조금 모자라네요. 네. 조금 오버됐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내분의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네. 네. 스코어는 순식간에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마요라 선수 흔들립니다. 네. 1대 10. 자, 여기서 이제 기세를 몰아서 끝내기 쪽으로 가겠죠. 예. 아직까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마요라 선수의 노란 공.
그럼 김재근 선수가 원뱅크 걸어치기를 보는지 노란 공 옆에 쿠션 쪽을 한번 짚어봤어요. 글쎄요. 원뱅크 걸어치기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네. 비껴치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너무 얇았네요. 아쉬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몸이 한 바퀴 돌아갔던 김재근 선수의 공격. 노린 지점을 보내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차이는 조금 났네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비켜치기 짧게죠. 파이브 쿠션 올라오면서 포쿠션 리버스 핸드죠. 쿠션 리버스 핸드 좋습니다. 공의 각도 잘 만들었고요. 여기서 마요르 선수가 찬스를 잘 살린다면 분명히 또 추락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일목적구의 두께가 좀 예민합니다. 아하. 네. 자신감 있게 샷을 아끼지 않고 잘 보내놨는데 쉽지 않았어요. 네. 자, 그리고 원뱅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네, 공이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고요. 두께를 조금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두껍게 키스 빼고 네. 점 조절 좋습니다. 힘배합도 딱 좋은 힘배합이죠. 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자신이 노린 두께, 네. 속도, 그렇죠. 당점까지. 남은 점수는 석점. 어렵지 않게 해결. 득점 이후에도 공 3개가 저쪽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칠 수 있는 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되돌아오기도 있고 대회전도 있고 투뱅크도 있고 많이 각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뱅크를 노리나요? 3뱅크를 치면 마무리가 가능하죠. 네, 지금 마요르 선수는 약간 속이 탑니다. 네. 플러스 형태로. 자, 조금 네. 두껍게 걸렸어요. 예. 바로 끝내지 못하고 마요르 선수에게 한 번 더 공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너무 부드럽지만 않게 가볍게만 튕겨주면 각도 충분합니다. 끌 필요가 없어요. 아하. 장쿠션 절반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네. 공을 원쿠션 이후에 밀어치는 것과 네. 속도 같은 속도 상태에서 튕김을 주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당점 효과 이후에 원투 쿠션 이후에 밀림을 너무 강조를 해버렸죠 지금. 네. 오히려 지금 3 포인트보다 조금 넘어가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네. 네. 가볍게 손목만 쓰는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팔로우 피그를 이거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또 너무 완벽하게 끌어버렸네요. 네. 잘 끌리면 코너까지 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끌려서 아예 단쿠션 쪽으로 가버리네요. 네. 아, 장쿠션 쪽으로. 장쿠션 쪽으로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야, 아주 거칠게. 자, 세워치기 갑니다. 자, 이번 공격 좋은데요? 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잘 치고 빠져나오면서 다음 공격하기에 괜찮은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돌려치기를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요. 깔끔하게 성공.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도 잘 됐어요. 네. 아, 근데 기울기가 조금 크네요. 빨간 공을 타격했을 때 대회전 형태의 분리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길게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짧은 팔로로도 상당히 분리를 잘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지 않고 세워치기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세워서 가는 것 같아요. 네. 키스 타이밍만 생각을 해서 여기서 키스가 한번 빠져야 되고요. 우와, 잘 빠졌어요. 네. 그리고 흰 공을 향해 잘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이닝의 연속 득점, 멋진 세워치기를 두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스 컨트롤도 좋았고요.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좋습니다. 예. 여기서 키스. 와, 아주 위험했어요. 이 공을 좀 무섭게 치네요. 네. 네. 안 무섭게 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됐을까요? 좀 더 두껍게 치고요. 예. 일목 쪽구에 충격을 좀 더 가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공들은 부드럽게 쳐서 칠 공이라기보다는 네. 좀 충격을 가해놓으면 일목 쪽구가 좀 빠르게 도망가고요. 네. 내 공은 좀 더 천천히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아슬아슬했지만 짜릿했던 득점. 자, 지금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오히려 확 비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와. 이거는 너무 확이고요. 예. 아래쪽 장쿠션으로 올 의지가 없어 보일 정도로 네. 와,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노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네. 원투 쿠션 이후에 살짝의 휘어짐을 줘서 반대쪽 단쿠션 쪽으로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원투 이후에 휘어짐이 발생되고 반대쪽 단쿠션으로 가는 거였는데 휘어짐이 너무 많이 발생됐죠? 네. 예술군데요. 6이닝 13대 6. 김정우 선수 2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김정우 선수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요르 선수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예. 4연속 득점 하면서 비껴치기로는 각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형태로 가든지 내지는 앞돌리기 형태로 끌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껴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얇게 뒤돌려치기로 가죠. 빨간 공 잘 네, 건드렸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번 경기 승패를 떠나서 상당히 위기에 몰린
패색이 좀 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은 아주 좋아요.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죠. 자, 이거 앞돌리기 짧게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돌리기 짧게를 안 치고 지금 자, 타임 파울은 아닌데 네. 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세이프티를 좀 염두에 둔 걸까요? 네, 세이프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아, 지금 이 공을 세워치 형태로 보내는 거는 극히 드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완벽한 세이프티가 좀 됐어요. 네. 지금 마이오르 선수 입장에서는 내 컨디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근데 김재근 선수도 이렇게 치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자, 과연 그의 전략이 먹혀들 것인지. 자, 이 공도 원백 접히죠 지금.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노란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하, 걸리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공이... 공 내려오면 이거 마이오르 선수가 방긋 웃을 수 있을 만한 공인데요. 아, 아 너무... 좀 많이 내려오네요. 네, 너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민하지만 옆돌리기. 옆돌리기밖에 칠 수 있는 배치가 없죠. 일단 얇게 치는 것만으로 각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얇게 치는 거에 집중해서. 잘 갔어요. 이 공이 들어가고. 네, 잘 쳤습니다. 아, 자, 다음 공이. 흰 공 쪽은 틈이 안 보일 것 같고. 예전에 푸드롱 선수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투뱅크를 마세샷으로 투뱅크를 한 적이 있어요. 빨간 공 쪽을 향해서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세샷을 한 거죠. 네. 자, 지금 공은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켜봅시다. 네, 원백으로 들어가죠. 원백 아, 이미 너무 벗어나 버렸습니다. 네,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회심의 일격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마세샷을 통해서 휘어 들어가는 투뱅크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원뱅크 느낌이 조금 안 좋네요. 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원뱅크 샷의 느낌을 좀 살려 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키스. 네. 불안합니다. 지금 4연속 공타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공 치는 것들이 뭐 아깝게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키스가 안 났더라도 각도가 지금 많이 퍼져버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쿠션. 지금 마이로 선수가 선택하는 거마다 계속 아, 상대방을 이건... 괴롭히는 선택이에요. 네, 이거는 세이프티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공격이 좀 더 날카롭게 되어 있던 공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지금은 찬스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네, 물론 어려운 공이었지만 그래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김재근 선수는 공을 닫고 있습니다. 자, 심기일전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뱅크샷, 대회전 뱅크샷을 최대한 뽑아보려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을 한번 좀 닦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대회전 뱅크샷을 칠 공이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렇다면 그냥 마음의 안정을 좀 더 찾기 위한 공 닦기 시간이었군요. 되돌리기를 선택했나요? 자, 되돌아오기로 쳐야 될 거고요. 내 공을 좀 느슨하게. 아, 좋습니다. 여기서 멋진 공격 나오네요. 이목적구 앞에서 춤추듯 파고 들어가는 김재근 선수의 공격. 네. 예술구가 보이면 더욱더 힘이 나는 김재근. 자, 멋지게 공격 좋습니다.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 대회전. 자, 빨간 공 위치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교차는 잘 만들어냈고. 자,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바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 힘이 뒤로 가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아, 자, 힘이 필요한데 흰 공은 좀 피로했나 봅니다. 아, 끝까지 구르는 힘이 약간 부족했네요. 자, 되돌아오기를 정말 잘 쳐놓고. 예. 자, 이 배치 두께가 좀 너무 두꺼웠어요. 뭐 물론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쓴 건 있지만. 네. 몸이 저절로 쓰여집니다. 네. 마요르 선수 뱅크샷으로 따라 붙을 수 있을지. 자,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뱅크샷인데요. 아, 와, 이거 자 여기서 아, 장쿠션 맞고 들어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너무 서버렸어요 또. 예. 물론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원 쿠션을 향해서 갈 때 너무 쫙 하고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자, 지금 이거는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가는 횡단이에요. 아하, 공이 바로 맞았네요. 네. 지금 맞세샷이 아니라 하단. 네. 당점을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많이 내보냈다가 뒤쪽으로 횡단샷을 친 거거든요. 네. 뭐 이미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먼저 건드릴 정도로. 네. 두께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두께를 정말 얇은 두께로 치려고 했었겠죠. 네. 스코어는 14대 8. 마요르 선수 남은 점수는 7점. 네, 이 공 성공했습니다. 네, 좋아요. 돌리기를 가지 않고 뒤돌려치기를 갑니다. 얇게 돌리기를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뒤돌려치기는 한 번에 키스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키스가 있거든요. 네. 네. 한 처음에 내공을 뺀 다음에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를 두껍게 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다음에 일목적구가 갈 데가 없어요. 오늘 2차 키스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예. 보시면 저 공을 두껍게 쳐서 저 공이 어디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코너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나가고 있는 마요르 선수. 이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자, 한 점 남은 김재근 선수. 예비 스트로크가 아주 경쾌한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 김재근 선수가 어렵게 마지막 한 점을 해결을 하면서 128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재근 선수 좀 마지막에는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승부치기는 절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행운의 여신이 있는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둬서 김재근 선수는 두 배로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아내분도 참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고요. 네. 마지막 공도 멋진 공이었죠. 예. 네. 당점을 좀 낮춰놓고 종단 형태로 보내놓는 공. 오우. 네. 쓰리 쿠션도 잘 만들어냈고 키스도 잘 피하면서 생각한 대로 득점하며 크게 한숨을 토해내는 김재근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마요르 선수도 끝까지 본인의 것을 놓치지 않고 쫓아간 거에 정말 좀 박수를 치고 싶고요. 네. 네. 마요르 선수가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한층 더 좀 끈적끈적한 승리를 향한 그 집념을 보여줬던 그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음 대회 또 그 다음 대회는 더욱더 성장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64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